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돌이켜보면 박정희 시대 때 예를 들어 뭐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라이센스를 준 20개 영화사만 영화를 수입할 수 있고 또 영화를 제작할 수 있고 영화뿐 아니라 전체 모든 대중문화 자체가 그랬어요.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금지곡이었거든요. 군사 독재 기간이 이제 종식되고 차츰차츰 좀 단계적으로 남아 대통령들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만개하게 되죠. 표현의 자유. 그 억눌려 있었던 대중문화가 정말 폭발했다고 생각해요. 영화만 하루 종일 틀어주는 케이블 TV들이 생긴 것이 좀 더 관객들이 영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시네마의 폭발 상태였어요. 90년대 중후반에 타르콥스키 영화를 보려 가려고 뭐 수많은 젊은이들이 뭘 막 극장으로 갈 정도였었으니까는 90년대 중반에 저는 시네마테크를 출입하고 있었어요. 저뿐 아니라 제 세대 많은 감독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. 국가에서 만든 큰 멋있는 오피셜한 시네마테크는 아니고 사설 시네마테크 뭐 불법 카피 비디오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최초의 영화를 공부한 세대 또는 영화광 세대 시네필 세대가 이제 감독이 되는 그 최초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김지훈, 유승환, 박찬욱 이런 감독님들 다 엄청난 영화광들이었거든요. 홍상수 감독님도 또 뭐 시카고에서 영화를 공부하셨던 분이고요. 갑자기 막 그 무슨 걸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될 리는 없겠고 그런 자유를 이제 천천히 느끼면서 창작의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이제 늦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되지 않겠습니까? 장선우 또 홍상수 이런 분들이 좀 더 개인적인 비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한국 영화에서 그때까지 보기 어려웠던 태도였고요.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작품은 장선우 감독님의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영화였어요. 그런 영화는 시대를 좀 앞서서 일찍 도착한 영화였고 그렇게 좀 뭔가 부조리한 논리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 아주 선하거나 악하거나 뭐 어떻다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로서의 인간상 새로운 시대가 한국에도 한국 영화에도 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거짓말이라든가 장선우 감독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그런 충격을 저한테 주었고 뭐 섹스나 폭력에 대한 묘사도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테마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80년대의 젊은이였던 대학을 다녔거나 많은 그 사회 현상을 보고 영향을 또는 상처를 깊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이 그 세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더 올라가자면 80년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이 더 중요하겠죠. 근데 그것은 딱 잘라서 이 감독의 이 작품의 이 장면이 80년이나 87년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. 한국의 중요한 감독과 프로듀서들은 상당히 자주 어울렸습니다. 작품을 기획하거나 구상하거나 각본을 썼거나 이럴 때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서로 하고 프렌치 뉴웨이브처럼 어떤 평론을 하던 사람들이 뭐 까이에디 시네마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뭐 그런 우리는 이게 무슨 뉴웨이브 운동이다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저랑 박찬욱 감독님, 김지훈 감독님, 유승환 감독, 임필성 장준환 감독 자주 모여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
모여서 정말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한 7시간, 8시간 다들 미친 듯이 영화 얘기만 한 적도 꽤 있고 그랬었어요. 이 영화를 봤느냐, 뭐 그 장면 뭐 죽이지 않냐 이러면서 정말 누가 옆에서 보면 되게 한심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. 밥도 안 먹고 저런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다니 하면서.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밖에 볼 수 없었던 세대와는 다르게 비디오로 영화들을 볼 수 있게, 집에서 볼 수 있게 된,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반복해서 볼 수 있고 특정 장면만 여러 번 보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, 예전 세대 감독들에 비해서 그때 나온 감독들이 좀 더 영화들을 더 체계적으로 많이 보고 장르의 관습을 좀 더 들여다볼 기회가, 진지하게 탐구해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. 그리고 장르 영화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또는 개인적인 거기 시그너처를 남길 수 있는 거다라는,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.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. 장르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? 그게 우리 앞 세대와 되게 달랐던 지점인 것 같아요. 조금 그것을 바꾸고 다른 것과 섞고 파괴하고 막 이러는 일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세계 어느 나라 관객도 장르 영화를 더 좋아하죠. 그렇기 때문에 장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고, 그리고 강재규 감독의 쉬리라는 작품은 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죠. 장르적인 즐거움을 거리낌 없이 추구하는 영화였고, 그리고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만나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표현이 금기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억압된 욕망과 장르적인 즐거움이 결합돼서 좀 놀라울 정도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강재규 감독님 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영화 산업에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작품인데,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모뉴멘탈한 측면이 있죠, 그 영화가. 그래서 그런 액션 블록버스터, 또 그것이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고 산업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재편하기도 했고요. 제작비라든가 촬영의 횟수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그 기록을 다 바꿨고, 흥행에서도 그렇고, 그런 이제 대기업에서의 투자, 그것이 일단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새로운 작품들이나 되게 모험적인 프로젝트들이 직접 관객들을, 그것도 심지어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그 프로듀서들의 공이 상당히 크죠. 저도 이제 프란다세계라는 영화가 뭐 박스오피스 완전 대재앙이었었는데 그 뒤에 무사히 이렇게 살인의 촉이나 괴물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리스크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독특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젊은 감독들을 이렇게 지원할 준비가 돼 있었던 프로듀서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런 감독군과 기획영화에 뭐 앞장서고 있던 프로듀서들이 상당히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점이 독특한 문화였던 것 같고, 그리고 영화를 좀 더 문화적인, 그저 그냥 시간 때우기 오락에서 좀 더 진지하게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때 이제 모호필름이라는 제작사를 만드시고 박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직접 제안을 해주셨어요. 우리 회사에서 한번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감독과 프로듀서로서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저야 뭐 당연히 너무 좋았죠. 예, 그렇게
자주 어울리다 보니까 취향을 서로 잘 알고 이미 만들어진 영화, 발표한 영화 말고도 앞으로 하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까 가능했던 일이고요. 감독이 만든 제작사에서 하면은 또 왠지 예, 그 감독을 더 보호해 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본인 영화가 워낙 또 과감하고 이상하니까 예. 또 변태적인 영화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 좀 황당한 거 한다고 해도 박 감독님이라면 당연히 다 하라고 해주겠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국열차 그래픽 노블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되게 기뻤는데 당연히 제일 먼저 박찬욱 감독님께 보여드렸죠. 저도 SF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도 그랬기 때문에 딱 맞춤으로 그 원작이 발견이 됐던 거죠. 항상 제 편에서 제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셨기 때문에 예,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돌이켜보면 예. 지금은 장르가 거의 건들리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화됐고 한국 관객들도 그걸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실 맘먹으면 어떤 장르든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좀 개인적인 스타일과 장르적인 또 기술적인 기준을 좀 높게 추구하는 그런 좀 서로 다른 길이 이렇게 융합되는 것이 저희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크게 10년 또는 20년이란 큰 시간의 단위를 놓고 봤을 때 분명 발전하고 있고 과거에는 상상 못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. 점점. 네.